그때 그 시절 박군 씨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던 존재였는지 조금이나마 피곤하게 했던 어떤 그런 증언을 해줄 분을 제가 전화 연결을 그래. 했습니다. 장윤정 아니고? 아닙니다. 나왔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염구라예요. 저는 이 박군하고 같이 근무했던 박군과 제일 친한 동기입니다. 아, 아니 그 저기 우리 저 박군 얘기를 하다가 동기. 아, 그 저 박군이 지금 오늘 저희 앞에서 그 옛날에 아주 예. 동료들이 엄청 피곤했다고 하는데 뭐 예. 옛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여튼 눈치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예. 저희 동기들이 질투도 많이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항상 준우가 또 맞는 가제트 같이 항상 뭘 이렇게 챙겨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훈련 나가게 되면 휴지나 뭐 볼펜 있냐 막 하면 사실 저희는 챙기질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 뭐 휴지 있습니다, 볼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질투도 많이 하고 그랬죠.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다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바늘 쌈지. 와. 바늘 쌈지. 바늘 쌈지. 와. 아 어디 가는데? 혹시나 이제 훈련 나가다가 동기들끼리 이제 바지도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준우가 갑자기 이제 달려오더니 나 바늘 쌈지 챙겼어. 아하. 바로 꿰매줄게. 그러니까 좀 그런 조언들 좀 안 해줘요, 친구로서. 야 이제 너 좀 그만해라, 좀 공상 맞게 그러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예, 저도 이제 그만 좀 챙기고 이제 좀 이렇게 필요 없을 때도 사실 많은데 항상 준우는 챙겨 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예, 좀 안쓰럽죠. 아, 참 그 네. 그래요. 아니요, 평상시에도 뭐 이제 워낙 친한 친구인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훈한테 뭐 한마디 하시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니까 너 저기 신곡처럼 유턴하지 말고 앞으로 그 직진해서 달려가자. 사랑한다. 그래요. 고마워 준우야.